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은 2019년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사람은 무릇 무슨 일을 할 때 출발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들을 우리의 선진들이 해왔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다. 그래서 출발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무슨 일에 있어서 전 과정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출발도 중요하고 중간에 과정도 중요하고 또 마지막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출발 역시도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출발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든 것이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시작을 해야 될 것이니까, 시작을 해야 과정도 있고 결과도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출발을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시아와 유럽에서의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에서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그 유럽, 동부 유럽 그 지역에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그런 사역을 수십 년 동안 해왔었습니다. 아시아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그의 중심에 소원하는 것은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시도가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때는 허락지 않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심하고 내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들렸다가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는 그런 마음을 굳게 작정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길에 아시아 지역에 있는 자신이 사역함으로 복음을 전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 사랑하시는 지체들, 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바닷가 항구로 초청해서 이렇게 어쩌면 그의 그들을 대해서 유언장과 같은 유언과 같은 이런 말씀을 하는 이 광경이 오늘 이 시간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 말씀입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지금껏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그러니까 아직은 자신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치기까지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의 제단에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번제로, 소제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신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바울의 삶이, 그 바울의 중심이, 바울의 먹고 마시고 앉고 서고 하는 일거수일투 중에 모든 것은 여기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길을 달려갈 것인가. 그래서 오늘 2019년 이 첫 주일 낮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제가 말씀을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그냥 여기 본문 그대로 나의 달려갈 길입니다. 올 한해 우리가 제 자신이 여러분들이 우리 각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어떤 길을 달려가야 할 것인가. 나의 달려갈 길. 2019년 한해 우리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달려가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그러니까 그 길을 바로 알고서 다름질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컷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정처 없이, 표대가 없이, 어떤 목적이 없이, 또 부질없는 그런 다름질을 했다면 얼마나 참 허망하고 헛고생을 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다름질의 방향, 다름질의 목적이, 표대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뭐냐?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갈 길, 그것은 여기 보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길을 달려가야 할 것인가? 그 다름질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한 가지 사명 감당을 위한 그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어야 돼요. 곁길이 없어야 돼요. 곁길이. 오직 예수님께서 내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으며 우리를 하여금 이 시대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바로 알고서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2019년 한 해 우리 모두에게는 한 해 동안에 달려갈 길이 있다. 그런데 그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주 예수님께 우리의 신앙의 대상자이시며 우리가 유일하게 신앙해야 할 또 유일하게 기다려야 할 유일하게 경배하고 섬겨야 할 우리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올 한 해 2019년에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유일한 한 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누구에게 사람에게 부탁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자신의 개개인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된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접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내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알고 다름질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 한 해 다름박질을 해야 될 그런 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은 뭔가 예수님께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달려갈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우리가 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꽉 붙들려 있어야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 동안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달려갈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느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우리가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곳에 한눈이 팔려서 안 됩니다. 마음을 다른 데 두거나 엉뚱한 곳을 향하거나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어야 되겠어요? 오직 우리가 누구에게 내 자신 아닌 그 어떤 다른 대상에게 붙들려 있다고 한다면 오직 한 분 주 예수님께만 붙잡힌 바가 돼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른 신앙 생활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달려갈 오직 유일한 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길은 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그래서 바울 역시도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5월 한 해 동안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하는 데 있어서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목적, 푯대를 분명히 세워놓고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만 잡힌 바 되지 않고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며 5월 한 해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다름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거, 나를 사로잡아 주실 분이 누구신가, 내가 누구에게만 사로잡혀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만 사로잡혀야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만 충만해야 됩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자, 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옥중에서 기록한 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시아 전도에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아시아 전도를 중단하고 그만하고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중단하고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건너가라. 그러니 주 예수님의 그 명을 받들어서 처음 가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여인을 만나서 처음에 가정교회로부터 시작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날마다 쫓아가는 그런 생활에서 바울은 결국 로마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은 아시아와 유럽에서 지금껏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도 정말 이 세상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더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왔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요즘은 이제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뭐 주의 종들이 비행기 타고 지구를 몇 바퀴 돌고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 시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교통수단이 변변한 게 없은 2000년 전 그런 시기입니다. 거의 걸어다니면서 거의 도보로 노방전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해왔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렇게 한 일이 많았어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렇지만은 분명히 단언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로마 감옥에 갇히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교육하고 했던 이런 것은 잊어버린다. 나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다.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나 여전히 자신은 그 사명 감당으로 해서 목마르다는 것이죠. 자기의 그 사명의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도 바울은 너는 얼마만큼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날 동안에 네가 해야 될 그 사명의 분량이 얼마만큼 하다는 것을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명 분량의 그릇이 남달리 컸던 이 바울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누구에 비교해서도 뒤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많은 복음 전도의 업적을 남긴 사도가 바울이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나는 내 사명의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여전히 부족할 뿐이다. 채워지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목마르다. 그래서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뒤에 것에 얽매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지난 날에 무슨 일을 했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행여 자랑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이지 인생이 자랑할 만한 것이 결코 아니다는 거예요.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야 뒤에 있는 것을 지난 시간들을 바로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잊혀집니까? 하나님이 다 하늘에서 기록해 놓고 계시는데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뭘 둬야 됩니까? 푯대를 바로 세워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14절에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으로 해 쫓아가느라. 자, 우리가 올 한해 2019년 다름질해야 될 길이 있잖아요. 그것은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감당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서 우리가 일단 예수님께 붙들림 받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께서 약속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다시 부어주실 또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실 그 마지막 성령의 느님배 완전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항상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될 것이며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하게 된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편집이 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다름질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다름질의 표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다름질을 하려면 아까 말씀했지만 표대가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 그 다름질의 방향이 중요할 것이며 또 그 다름질을 우리가 어떤 페이스, 어떤 속도로 달려가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이 경험 없는 사람들은 무슨 마라톤 대회라면 그냥 처음에 열심히 달리다가 나중에 중간에 지쳐가지고 중간에 포기해버린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나 몇 번 뛰어본 사람은 아주 이 페이스를 노련하게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스파트를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일단 푯대를 바로 세워놓고 또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할 것인가 그 다름질의 그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옛날 옛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막연하게 하늘에 흰 구름만 떠도 예수님이 오시는가 그런 정도의 어떤 감상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냉정하게 지금 이 시기가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를 냉철하게 판단을 하고 깨달아서 지금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들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고는 이런 때 우리가 더 이상 무슨 장깨나 부리고 뭐 이것저것 요령이나 생각하고 이럴 때가 아니요 지금은 전력질주를 해야 될 때예요. 전력질주 지금은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왔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역사가 지나왔고 또 이 마지막 복음이 밝혀진 지도 벌써 반백년의 세월이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이 가까운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스파트가 필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전력 질주를 해야 될 때, 푯대를 분명하게 세우고, 우리의 다름질은 푯대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기록한 성경 말씀대로 푯대를 향하여서 푯대가 분명히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만 엉뚱한 방향으로 다름질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괜히 공연이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푯대가 방향이 분명하지 않으면 쓸데없이 여러 군데 이렇게 빙빙 돌았다가 결국 와보니까는 그 자리예요. 그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많은 힘을 허비하고 많은 물질을 허비하고 푯대를 분명하게 바로 세워놓고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공연히 옛날 시대 그 못된 사람들처럼 종이나 노예들을 잡아다가 그저 값없이 일생을 그렇게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일한 만큼 상을 주고 싶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우리를 상 주시려고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공연히 예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공연히 핍박받고 공연히 짓밟힘을 당하고 공연히 욕을 듣고 일생 해도 아무 보상도 없는 그런 허탄한 고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결코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상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름질은 푯대가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 그 푯대는 도대체 어떤 푯대를 말씀하는 것인가?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 공중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맞이하면 결국은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아름다운 새 시대 안식의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만일 너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안식을 말씀하시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그리고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안식을 주었다면은,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 사명을 다하고, 그러니까 그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었을 때 그 모세의 삶이 얼마나 충성된 삶이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종으로, 머슴으로 정말 충성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을 받는 것은 다만 자신이 주인이 아니고 자신이 교주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집, 당신의 집에서 머슴으로, 종으로, 하인으로 충성 바로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세상에서 무슨 교주로 추앙받고 무슨 신격화되고 궁상의 대상자가 되고 그러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까지 감추었겠어요. 정말 이 새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생명들에게서 우상들이 철폐되어야 됩니다. 우상이 없어지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영광 중에 심판의 대상자가 될 뿐입니다. 마귀가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하게 치고 들어온 것이 인생을 우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미혹의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미혹에서 인간을 우상하게 하는 그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단과 안식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끌고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가나안 족속들과 실제
실제 생명을 건 전투가 30여 년간 있었습니다. 생명을 건 전투가 실제로 여호수아의 나이 80에 그 광야 40년의 방랑 생활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이 끝나는 시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40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실제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놓고 제비를 뽑아서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랜 후에 대략 한 1500여 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나눠주던 그때는 안식이 아니었어. 만약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나눠준 땅이 안식이었다면은 왜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른 그 후에 안식이 있단다.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안식이 있다는 것을 굳이 왜 말씀하셨을까요? 안식은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그 전에 그런 제가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이 남아있도다. 그래서 우리 다름질의 이 종착역 있잖아요. 우리가 달려갈 그 최후의 종착지, 표대가 세워지는 그것은 어디냐면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참된 전쟁과 재앙과 죽음이 없는 참된 평화의 나라가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절대 인간들이 하는 것처럼 절대 평화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름질의 종착지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안식시대,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 왕국, 아름다운 새 시대, 다윗의 왕국, 예수님의 만왕의 왕으로 실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안식 세계입니다. 우리가 다름질의 최종 종착지는 그래서 안식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표태가 이렇게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표태를 세워놓고 이제 다름질 해야 될 거 아니요? 이 땅의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그러려면은 그 안식으로 가는 길을 위해서는 그 길이 닦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뭐 삼키면 가시면 돌밖에 없으면 언제 목표 지점에 가겠습니까? 물론 선구자들에게는 그런 길이 필요합니다. 항상 개척자들은 가시밭길, 돌밭길, 또 안반이 막혀있는 그런 길을 항상 개척자, 어떤 루트를 개척하는 개척자들은 항상 그것과 맞닥뜨립니다. 그러면 이 개척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자신이 제일 앞서서 돌들을 치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사야 62장 10절 말씀에 대를 수축하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큰 길을 닦아야 된다. 우리가 안식시대, 우리 다름질의 최종 종착지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안식시대인데 그 안식을 향해서는 우리가 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길을. 대로 큰 길을 닦아놔야 우리 뒤로 따라오는 생명들이 안연히 그 길을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성문으로 나아가라. 여기서 말씀한 이 성문은 주님의 나라 안식시대입니다. 새 예루살렘 동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이 땅에서 먼저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안식시대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 성문으로 나아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백성의 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마치 세례 요한이 효림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홀로 하나님 앞에 혈혈단신으로 나와서 그때 나이 서른이었습니다. 서른 살이면 정말 청년입니다. 청년. 그 청년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사명명을 받아서 얼마나 담대하게 높다고 하는 목이 고든 이마가 녹같은 완악하고 강팍한 자신이 높다고 하는 자신이 존귀하다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얼마나 혹독하게 쳐서 예언을 했습니까? 마치 저주를 퍼붓는 것처럼 이 독사의 새끼들아 고작 나이 서른 된 그런 청년이 왜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사명? 주의의 길을 예비하라나 그러니까 선구자는 그렇게 외롭기도 하고 선구자는 그렇게 용감하기도 해야 되고 정말 생명을 걸고 순교의 사상으로 나서지 않으면 길을 수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명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 길을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마치 세례요한이 초림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것과 같이 재림하실 재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큰 길, 이 대로를 수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될 주님의 나라 안식시대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길이 닦여야 돼요. 대로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지하라. 그러니까 거치는 돌들을 지어야 됩니다. 거치는 돌 중에 가장 큰 거치는 돌이 우상을 철폐하는 겁니다. 인간을 우상하는 그런 돌들, 인간을 우상시하는 그런 우상단지를 성령의 도끼, 말씀의 도끼로 다 목을 쳐서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기도원처럼, 기도원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을 때 자기 집안에 머슴 며칠 데리고 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바로 우상 찍어버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우리들도 그런 똑같은 모습을 봐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기도원의 용사처럼 300용사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상을 찍어버리지 못하면 내 안에 있는 우상 또 우리 울타리라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어떤 우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찍어버려야 돼요. 우상이 척결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대로를 수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 거치는 이 돌들, 이 가시 뭉탱이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상 철폐입니다. 쓸데없이 인간 우상, 쓸데없이 뭐 사람이 뭐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또 어떤 자들은 죽은 사람을 안 죽었다고 그러고 또 이미 죽었는데 무슨 그 사람이 두중이라고 그러고 이런 우상 단지들을 철폐하지 않고는 대로를 안식시대를 향해서 나가는 이 대로를 수축할 수 없습니다. 돌을 지어야 돼. 거치는 것들을 지어버려야 됩니다. 만민을 위해 길을 들여야 됩니다.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기도원 용사가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횃불이 드러났듯이 우리가 진리를 밝히고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 기호를 드려야 돼요. 십자가의 기호, 세계 통일의 기호, 십자가의 기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우리로 지켜드리게 하신 세계 통일의 이 십자가의 기호, 말씀의 기호를 들고 대로를 수축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가장 복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대로를 닦아야 됩니다. 2019년은 정말 거치는 것들을 제어버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종 표대인 우리의 다름질에 있어서 우리가 다름질을 하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의 그 최종 목적지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해서 안식시에 도착하는 것인데 그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 과정에서 거치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주에 성회 기간 동안에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악하고 게으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치는 것들이 뭐냐면 우상도 철폐해야 되죠. 게으름도 철폐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 철폐해야 될 것들이, 걷어내버려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로를 수축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성문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대로를 수축하지 않으면, 우리가 앞서서 죄의 길을 예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명을 우리는 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 올 한 해 힘써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올 한 해 동안 우리 자신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길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대로를 수축하는 과정이 바로 주일이 부흥기 되는 과정이에요. 아멘. 그 대로를 수축한다는 의미가 바로 주일을 부흥기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11절에 이사야 62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죠. 보라, 내 구원이 예마였느니라. 자, 그래서 이런 대로를 수축하고 나면은, 대로를 수축하고 나면은 그 마지막 최종 종착지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 보라 내 구원이 임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인지 이미 알 겁니다. 이런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구원은 이미 초림 주님으로 오신, 초림 메시아로 오신 구세주님 예수님을 이미 영접해서 영혼의 구원을 이미 획득한 생명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혼의 구원을 획득한 생명만이 시온의 대로를 닦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은, 이 구원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또 데살로니가 4장 말씀처럼 우리가 이 몸이 죽지 않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식시대 축복을 받는 그 영육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림질의 그 종착역은 바로 우리의 영육구원을 받는 데까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그리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여기서 말씀하는 그, 여기 11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기 이사야 62장 11절에 이 상황과 이 내용은 이제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상급을 가지고 오십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자, 다름질의 끝, 다름질의 끝은 재림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영육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달렸느냐에 따라서, 2019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달렸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상급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이사야 62장 11절 말씀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날과 그 연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 날과 시는, 그 연호의 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 우리에게 상급과 보응을 이제 베푸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호의 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상급은 누가 받고 보응은 누가 받을 것인가? 우리가 2019년 한 해 동안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표태를 분명히 안식세계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곳에 분명히 세워놓고, 우리가 이 안에 어떻게 다름질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시는 것 때 상급을 받을 사람도 있고, 그 상급에 있어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상급의 모습이 뭐 왕권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를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름질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예수님이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시는 그때 5월 한 해 동안 자신들이 어떻게 다름질을 했느냐에 따라서 보응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보응을 받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019년 오늘 첫 주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복된 주일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 은혜, 이런 시간이 여기까지 있기까지는 예수님의 희생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과 피를 뿌려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앞서가신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앞서가신 훌륭한 신앙인의 그 신앙의 선배들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표태를 분명히 세워놓고 심서 다름질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두려운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앞에 그 심판의 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얼마나 두려운 다름질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다름질을. 다름질을 잘못했는데 다름질을 실컷 하고 나니까는 결국은 자신이 결국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보험을 받을 자로 그 마무리를 지을 사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충성되고 진실한 종으로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충성을 해서 상급과 봉을 가지고 오신 그 주님 앞에서 상으로 왕권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19년 우리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내 달려갈 길의 그 다름질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표태를 분명히 바로 세우고 또 어떤 다름질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자신들이 말씀 안에서 분명히 그것을 정립을 해가지고 이 2019년 한 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름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상급을 가지고 오시는 그날에 그 상급을 왕권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